김용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2016년 9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새누리당 회의실에는 이런 표어가 붙어 있습니다. 경제는 역시 새누리야. 네. 과연 그러할까요? 채권단이 추가 지원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한진해운은 사실상 몰락했습니다. 한진해운의 모든 배가 145척이라고 하지요.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배가 입출항이 막혔고 당연히 하역도 중단됐습니다. 이건 뭐 그렇다고 치죠. 그런데 선원들이 마실 물과 먹을 식품마저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정부는 애초에 한진해운의 현재 대주주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정부에 대해 무책임하다 이런 비난 여론이 거세지니까 천억을 조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진해운이 몰락하니까 이때부터 걱정을 시작한 정부.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대응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의 싹을 잘라버리더니 수조 원대의 터무니없는 지원으로 도덕적 해이만 키웠습니다. 사실 초동 단계의 대처 실패가 어디 구조조정뿐입니까? 세월호, 메르스 때도 어김없었습니다. 경제는 역시 새누리야. 이거 대신에 뒷북은 역시 새누리야. 이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김용민 브리핑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영남지역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9월 10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나탄시에는 대구 55극장, 그리고 저녁 7시에는 부산 소민아트센터에서 있습니다. 부산 대구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광고 듣고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주광래 중고차 대표 주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상상은 삶의 핵심이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화려한 삶의 시사회다. 주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 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 동결건조 채소 국물에다 세 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두 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가정보원 현직 직원의 공제회인 양우회. 예,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직들의 공제회라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이 기금을 지원하고 양우회 공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우회가 세월호에 투자했다. 이런 설이 파다하지요? 자, 그동안 국가정보원은 양우회, 우리는 몰라 이러면서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역시 범죄 집단답습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김모 부장검사.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한 고등학교 동창 피의자에게, 야, 너를 고소할 사람한테 고양지청에다가 고소하라고 해라, 이랬다고 합니다. 고양지청에는 김모 부장검사와 친한 검사가 있었습니다. 또 한기수위, 즉 자신과 친한 검사 출신 선배를 변호사로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교동창 피의자의 죄를 죽여주고 자신의 비위를 감추려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깁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설립이 소녀상 철거로 이어질 일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재단에 우리 돈 약 106억 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해 소녀상 철거의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 말 기억합시다.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 2006년 가구주 나이가 은퇴식이었던 중산층이 9년 뒤에는 최저 생계비도 못 버는 절대 빈곤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수할수록 실버 파산의 위험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노인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핵심 지지층에 대해서도 소홀한 것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이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를 겸직하며 학사 운영 의결에도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국회법상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은재 의원, 국회의원 겸직 신고 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 욕먹겠네요. 상대가 이은재 의원인데. 양우회는 국가정보원 현직 직원들의 공제회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한겨레가 밝힌 내용을 보면 5급 이상의 국정원 직원들은 퇴직할 때 양우회로부터 품위유지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품위유지비 재원은 상당 부분이 국정원 기금입니다. 국민들 호주머니로부터 나온 거죠. 법원이 인정한 바입니다. 그동안 양우회에 대해서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들 상조회다, 국정원과 무관하다, 이렇게 밝혀왔는데요. 국정원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양우회 자금이 세월호 매입에 관여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의 배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크지요. 앞으로 양우회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우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김모 부장검사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김형준 부장검사라고 실명을 깐 보도가 많아서, 예, 저도 김형준 부장검사라고 하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사를 볼 텐데요. 이미 알려진 대로요, 피의자인 고등학교 동창에게 1,500만 원을 부적절하게 받았습니다. 김형준 부장검사가 말입니다. 돈을 받아서였는지 이 고등학교 동창을 수사하고 있는 담당 검사에게 친구 사건을 잘 봐달라면서 청탁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찰이 조사했는데요. 그런데 상대는 현직 부장검사 아닙니까? 경찰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서 두 차례 계좌 압수수색을 검찰에 신청했는데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부장검사를 감싸려 했다, 이런 의혹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스폰서 검사 김영준 부장검사와 고등학교 동창 김모 씨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신문이 주목한 부분은 이겁니다. 김영준 부장검사는 친구 김모 씨에게 수차례 돈을 요구했습니다. 내연녀의 마음을 되돌려야 한다면서 내연녀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까지 찍어주었습니다. 총 1,500만 원입니다. 또한 룸살롱 등 고급 유흥업소에 드나들었습니다. 술값은 당연히 고교 동창 김 씨가 냈습니다. 김형준 부장검사, 그런데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라고 합니다. 네, 사위에게 따님 모르는 애인이 있었네요.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한겨레도 김형준 부장검사와 고교동창 김 씨의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이 고교동창 김 씨의 혐의는 사기 횡령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소가 됐는데 동창 김 씨가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검찰 수사가 세게 진행된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아니, 당신한테 돈을 주고 접대를 했는데 왜 수사가 세게 들어오느냐. 예, 그러자 김영준 부장검사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를 따로 만나 손을 쓰고 있다고 친구를 안심시켰습니다. 1,500만 원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수사검사도 이를 수긍했다고 달랜 것입니다. 김영준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룸살롱에 간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준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지난해 2월 검사장에서 퇴직한 전관 변호사, 즉 자신의 검사 선배인 강모 씨를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지를 자신과 가까운 지청장이 있는 고양지청으로 하라,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는 상습 원정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안 홍만표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 등 전관 변호사를 곁에 두었습니다. 자, 근데 두 사람 모두 감옥 갔지요. 정운호 대표를 변호하는 새로운 변호사는 누구일까? 봤더니 또 전관 변호사였습니다. 법원 요직을 거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김상준 변호사인데요. 올해 2월 판사를 퇴직했습니다. 따끈따끈한 전관입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물류 혼란을 해소하는 열쇠는 현재 공해상에 묶인 80여 척의 한진 해운 선박들이 정상적으로 항구에 입항하고 하역할 수 있도록 긴급 운영 자금을 대는 것입니다. 정부가 하든 한진 해운의 대주주인 한진그룹이 하든, 예, 새누리당과 정부는 장기 저리 자금을 대출해주는 지원책을 내놓았는데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닷새 만에 내놓은 대책입니다. 세계 7위 해운업체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 발생할 물류 혼란, 이미 올해 초부터 뻔히 예견됐습니다. 세월호,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동 단계에서의 대처가 미흡해서 사태를 키워온 것입니다. 이 정권은 컨트롤타워도 없고 책임자도 없습니다. 이런 지적은 언론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열심히 해야 하는데 기사를 통해 경향신문, 그리고 사설을 통해 한겨레만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 측으로부터 소녀상 철거 문제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을 받고 소녀상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설립이 소녀상 철거로 이어질 일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 부처의 수장이 소녀상 철거 논란에 대해 직접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둡시다. 한겨레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의 법인이사회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 이 학교 이사입니다. 이은재 의원, 그러니까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29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은재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의원 겸직 신고 기간에도 겸직 중인 사실을 신고하지조차 않았습니다. 법 위반에 신고 누락까지 용서가 안 됩니다. 전병욱 목사, 설명이 필요 없지요. 3.1교회 담임 목사 시절에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현재는 홍대 세교회를 세워서 설교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신교계 인터넷신문 뉴스앤조이에 따르면 전병욱 목사는 지난주에 청년들을 가난하게 하면 애를 많이 낳는다. 빈민촌에서 애를 많이 낳는다. 라면서 가난하고 핍박받는 환경에서 출산율이 올라간다면서 설교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빚을 지게 함으로써 에너자이저가 되게 하자. 한국교총위원장 출신의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안양옥 씨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가난한데 어떻게 애를 많이 낳을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전병욱 목사의 그 말은 이렇게 바꾸면 진리가 됩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교회가 핍박받는 환경에서 전도가 잘 된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자이면서 권력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가 세운 국민일보. 국민일보가 종교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질타했습니다. 진선미 의원 대표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됐거든요. 이걸 트집잡고 있는 것입니다. 임의 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부여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자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일부 개신교단체에서 이 법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한다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성별은 오직 남녀뿐이니 주민등록번호에 1과 3 또는 3과 4가 계속 표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잔지 여잔지 구분하기 쉽지 않은 현재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라면서 지속적으로 전화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을 당시에도 동성애를 옹호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개신교 단체들이 조직적인 항의 전화와 반대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사실 더 설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동성애 옹호? 전혀 사실과 다른데 말이죠. 그런데 동성애 옹호와 유관하다 이러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네, 진선미가 하면 동성애 옹호가 됩니다. 조선일보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노령층의 빈곤 진입률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0년 전에는 중위소득으로 중산층이었던 10만 가구가 최근에는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절대 빈곤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감안하면 실버 파산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7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베이비붐 세대 10명 가운데 4명은 연금을 포함한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일보가 원로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만났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사드 배치는 하지 않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할 수 없는 문제였다 하더라도 너무 빨리 결정했다. 이 정도의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론 분열이란 말은 잘못된 것이다. 어느 사회든지 갈등은 있다. 그것을 민주적 틀에서 해결하는 것이 정치다. 네. 미궁 장사라!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음식 창업은 몬스터 셰프. 원가 창업은 몬스터 셰프. 창업의 끝판왕 몬스터 셰프.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458-8838. 458-8838. 몬스터 셰프.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잔총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마카카, 큰일 났습니다. 왜요? 이재호가 창당하는 당, 그 당의 스폰서가 MB로 드러났답니까? 아닙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헬조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등 이런 신조어를 언급했습니다. 헬조선은 지옥과 같이 희망이 없는 나라를 의미하는 말이라며 사회의 불만을 가진 젊은 층의 공감을 얻어 헬조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등 이런 단어들이 순식간에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광복절 기념사에서 그딴 말 쓰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을 청년들이 안 듣는 겁니까? 아니, 청년들이 어떻게 나를 반대해요? 카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말대로 세계 최고의 두뇌와 스펙을 가진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관심 좀! 씹새끼. 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렇게 좋으면 탈당해서 그당 가. 카카, 니혼 게이자이에 실린 기사라면 일본인들 상당수에게 노출됐다고 봐야 합니다. 일본의 5대 일간지거든요. 일본의 5대 일간지 하면은 니혼 게이자이 말고도 선케이, 요미우리, 마이니치, 그리고 이 신문이 있습니다. 한자어로 읽으면 조일 신문인데 일본에서는 그나마 우파와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신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본 신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일본 신문 잘 알지? 1번 조선일보, 2번 아사히 신문, 3번 문예 춘추, 4번 도쿄신문, 5번 맥심.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 이슈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이제 필리핀에 그 트럼프라는 그런 대칭도 예. 있는데 말이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욕설을 했어요. 아무리 저 이제 끝나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글쎄요. 이게 뭐 미국 대통령인데 이게 과연 적절한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두 나라 정상회담이 취소됐죠?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필리핀이 요즘 벌이고 있는 마약과의 유혈 전쟁 이 문제에 대해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면은 그 인권 침해다 이런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에서 따로 연설을 하면서 필리핀 현지어로 오바마는 매춘부의 자식이다 라는 뜻인 푸팅 이나라는 욕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백악관이 원래 어제 열리기로 되어 있던 미국과 필리핀의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해버렸고 그 대신에 한미정상회담을 열었는데요. 예, 예. 어제와 그제 벌어졌던 일련의 이 사건이
그 그냥 계획된 정상회담이 취소되고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예.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의 3대 열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3대 포인트가 되는 지역은 한반도 또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렇게 세 곳입니다. 예. 그중에서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다루는데 필리핀은 아주 중요한 동맹이고 또 협력 파트너입니다. 예. 그렇지만 반미의식을 가진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미국의 남중국해 대응 그러니까 중국 포위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은 한반도와 동중국해에서의 그 중국 포위에 더 신경을 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반도는 이제 한국, 동중국해는 일본. 일본이죠. 예, 예. 이런 영향권 아래에 있는 지역. 이 지역에서 중국 포위에 더 열을 올릴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어제 일어났던 일에 가장 큰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남중국해가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그거를 뭐, 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정상회담까지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진 마당에 필리핀하고의 어떤 탄탄한 협력, 또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이런 것들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는 시작이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다른 두 열점에서의 그러니까 동중국해와 한반도에서의 중국 포위를 좀 더 강하게 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로 예상되는 게 바로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겁니다. 예. 어허. 그 필리핀이 앞으로 미국한테 제재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는 나아가지는 않겠지만 필리핀은 중국하고 네. 또 협력을 완전히 놓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예. 양다리 전략 이런 걸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이 그걸 필리핀을 완전히 믿고 어떤 행동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중국도 미국도 자기들한테 함부로 못하게끔 일종의 어떤 그 외교적 포석을 깐 거네요,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아니, 이런 배포와 이런 배짱이 우리 지도자에게는 과연, 불필요한 건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사드 배치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는데, 자, 한미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그 땜빵 회담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한미 분단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날이 7월 8일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사드 문제에 관한 입장을 한 번도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한 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오바마 대통령이 사드는 순수한 방어 체제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처음으로 견해를 밝혔습니다. 예. 이거는 뭐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조치다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지지한 거고 또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당신의 말은 틀렸다 이렇게 부정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필리핀과 남중국해 공조가 삐걱거리면서 미국이 사드에 더 공을 들이게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 통상 양국이 공동으로 언제 한다 뭐 이렇게 발표하는 게 관행인데 말이죠. 미국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됐다고요? 예,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가 이거를 좀 알 수 있는 단면이었는데요. 예. 백악관이 어제 새벽에 미국 필리핀 정상회담이 취소됐다 이렇게 밝히면서 대신에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하고 회담을 할 거다 이렇게 먼저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대신에 만난다 박근혜를. 그렇습니다. 대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발표를 했으니까 뭐 로이터 통신하고 CNN 방송이 먼저 보도를 했겠죠. 예. 그 시각이 어제 아침 6시 50분이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청와대가 이 일정을 공개한 게 아침 8시 10분이니까 1시간 20분 뒤에 언론 보도보다 1시간 20분 뒤에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이게 통상적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청와대와 백악관이 먼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언론들이 기사를 쓰는 게 이게 주권 국가들 사이의 일반적인 외교 프로토콜인데 예. 이걸 완전히 무시한 그런 백악관의 행동이었습니다. 아... 필리핀 대신 땜빵으로 정상회담을 한 것도 창피한 일인데 그 과정도 상당히 굴욕적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베 일본 총리하고의 한일 단독 정상회담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예.
거기서는 또 어떤 황당한 일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베가 우리가 위안부 합의금 10억엔 송금 이제 끝냈으니까 너희들 한국이 소녀상을 이제 철거할 때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박 대통령이 어떤 답을 할지 이런 거를 좀 감시의 눈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 대통령이 옛날에 썼던 말 어록 중에 이게 있죠. 병 걸리셨습니까? 예. 이렇게 답하면 또 점수를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뭐 상대가 또 일본 지도자니까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외교부가 북한 인권 설명회를 열었다는 소식인데 이 소식은 사실 처음 접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어제 외교부가 주한 외교사절들을 외교부 청사로 불러다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홍보하는 그런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예. 80여 개 주한 공관 관계자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파견된 외교관들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북한 인권법에 따라 시행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듣고 또 질의응답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정부가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회를 연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는데요. 예. 북한 인권법이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뭐 물론 지금 남북관계라는 게 이미 파탄이 돼 있지만 더 파탄되고 황폐하게 될 수 있는 예. 그런 예상이 많았는데 이렇게 하나 둘 실체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파탄 다음은 군사적 충돌. 이걸 또 예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남은 1년 반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북한 인권법을 근거로 해서 북한을 자극할 만한 일들을 앞으로 더 많이 벌일 것 같다라는 그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예, 어제 설명회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유사한 행사들이 정부 주도로 열린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정부 남은 1년 반 동안의 남북관계가 아주 나빠질 것 같은데 예. 사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지난 4일에 발효된 북한 인권법을 토대로 해서 한국은 미국 같은 국제사회와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건 일종의 대통령의 지침이 될 건데 통일부나 외교부 이런 부처에서 앞으로 북한 망신주기식의 그런 인권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세게 걸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도발해라 도발해라 이렇게 부채질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이런 그 박근혜 대통령 태도에 대해서 북한 지도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세요? 예, 뭐 며칠 전에도 북한 인권법 개선에 대해서 북한이 엄청난 비난을 했는데 예. 이제는 뭐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상종할 수 없겠다라는 거를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입장을 변함없이 강화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뭐 맞서기보다는 그냥 뭐 제낀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예. 그런데 이제 제낄 수 없게 계속 남쪽에서 예. 도발을 이런 식으로 해오니까 예. 북한에서도 뭐 어떤 생각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참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됩니다. 1년 반 남은. 자, 미국 대선 이야기 좀 해보죠. CNN 여론조사를 보니까 트럼프가 힐러리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왔다고요? 예, 뭐 사실 여전히 힐러리 당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은데 예. CNN 여론조사에서 그게 수치로 증명이 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실시되고 어제 발표된 조사가 있었습니다. 등록 유권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해보니까 트럼프가 45%의 지지율을 기록해서 힐러리를 2%포인트 앞질렀습니다. 특히 무당파들 답변만을 보니까 트럼프가 49%의 지지를 받아서 힐러리보다 무려 20%포인트나 앞섰는데요. 이거를 보면은 이 중도 성향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실제로 선거를 하겠다고 등록한 유권자 아직 뭐 등록이 끝나진 않았지만 예. 등록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힐러리가 여전히 3%포인트 앞서 있었는데요. 예. 힐러리를 찍을 표가 지금 결집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힐러리에 대한 구름 안티가 예. 아주 탄탄하다는 점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예.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요즘 언론에 건강 이상설도 나오더군요, 힐러리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뭐 제가 경마식으로 이걸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 힐러리가 이 부르만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황준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나요?
탐라 오렌지, 제주도 총각 3인방, 제주 농사꾼의 혼을 담은 인류 딱 하나의 감귤, 탐라 오렌지에서 여름철 감귤을 소개합니다. 황금향! 아, 여름에 감귤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네.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탐라 오렌지의 황금향. 지금 인터넷에서 탐라 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직접 드셔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최고입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10-2827-3917 010-2827-3917 추석 선물로 끝내주는 황금향. 황금향도 주문받고 있다고 봐요. 야, 딴지 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쉬필로우 아시나요? 성형 또는 피부과 시술한 연약한 얼굴을 지켜주는 베개. 피부가 눌리고 얼굴이 처지며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는, 그래서 노화 방지까지 돕는 건강한 베개입니다. 어깨와 목 결림을 방지하는 이중 높이 구조. 이제부터 전혀 다른 잠자리를 만나보세요.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찾아주세요. 남성용 바슈필로우도 있습니다. 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소박하지만 강렬한 선물, 새싹당 콩차. 받는 사람에게 새싹당 콩차는 고마운 자신감이 됩니다. 세상 그 어떤 버섯 부럽지 않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할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스스로 잡수시고 자신감을 찾으세요. 새싹당 콩차를 차게해서 밥 말아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추석 선물은 새싹당 콩차. 전화구매 070-8635-1288 인터넷 전창걸.com.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납니다. 이완배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한진해 운 사태가 이만저만 큰 파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이게 그냥 어떤 한 회사의 파산, 청산 이런 문제로 볼 수 없는 엄청난 전대미문의 한국 경제 근간도 흔들 수 있는 사안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없다. 아, 이게 그렇죠. 보수 언론도 네. 하고 있는 네.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 조양호 회장, 지금 현재 어쨌든 오너니까 사재를 내놔라. 이게 정부 입장인데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조양호 회장은 큰 잘못이 없다. 아, 최은영 잘못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사재 400억 등, 이런 것들을 다 내놓으라고 한 것이 온당한 건지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한진해운 사태가 어제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뭐가 뭔지를 모를 정도로요. 수 뉴스가 막 쏟아졌고요. 네, 어제 주요 뉴스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재 400억 원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진그룹도 담보를 대고 600억 원을 마련해서 총 1000억 원을 긴급히 한진해운에 투입을 하기로 했죠. 이게 이제 한진그룹에서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부하고 새누리당이 당정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진그룹이 담보를 제공한다면 이라는 조건으로 추가로 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제 하루에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예. 2000억 원의 자금이 지금 긴급하게 마련이 된 거죠. 예. 굉장히 살펴볼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어제 조간 브리핑에서 김용민 PD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듯이 지금 이 사태는 현 정부가 철학이 부재하고
관점이 부재하고 이런 걸 떠나서요. 그냥 실무적으로 얼마나 무능하냐 이런 걸 여실히 드러내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정관리를 넘겨버리면 지금 한진해운이 약 2,200억 원 정도 하역 운반비를 체불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걸 체불을 하고 있으니까 항구의 입장에서 보면 법정관리된 기업의 선박을 정박을 시켜주겠습니까? 안 시켜주죠. 돈 뗄 예. 우려가 하늘을 찌르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간단한 사실도 체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정관리를 추진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선박 노동자들이 화장실도 제대로 이용 못하고 물도 아이고. 제대로 못 마시고 예, 공해선상에 떠 있는 겁니다. 예, 미아가 돼버린 거죠. 심지어 제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소말리아 해적들이 지금 우리 선박을 노린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판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의 철학적 구제 이런 문제를 떠나서요. 실무적인 무능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무적 무능함 때문에 우리 선박 노동자들이 목숨이 지금 뭐 백척간두에 선 상황인 거죠. 아... 예, 둘째로 보면 지금 이제 어제 발표된 천억 플러스 천억. 천억은 한진그룹이 내놓고요. 천억은 이제 담보를 전제로 해서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 2천억 원의 자금은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린 하역 운반비가 2,20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빨리 갚아주는 거예요. 이걸 갚아주면 공해상에서 지금 떠돌고 있는 우리 선방 노동자들의 일단의 살길을 튀어주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궁극적인 해결책은 당연히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역 운반비 밀린 게 2,200억 원인데 다르게 밀린 돈, 그러니까 용선료가 2,400억 원, 장비 임차료 1,000억 원, 유류비 360억 원 이런 거 다 합쳐서 당장 밀린 돈이 6,100억 원이 남습니다. 이 돈은 마련을 못했어요. 이렇게 그냥 놔두면은 계속 미지불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돈이 1조 원까지 치솟을 거라는 예상이죠. 눈덩이처럼 불안하세요. 그러니까 저 2,000억 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문제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정부도 그렇고 한진그룹도 그렇고요. 어제 천억 원씩 지원하기로 한 이 과정이 서로 책임을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어차피 법정관리 넘어갔어. 이제 우리 식구 아니야. 또 왜 도와줘야 돼? 대주주 지분도 다 날아갔는데 이러면서 버틴 겁니다. 예. 그리고 정부는 실무적 무능함 때문에 지금 사태가 이렇게 커졌다고 비판이 막 나오니까 이건 모두 한진그룹 책임이야 하고 책임을 돌려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진 니네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떠넘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버티고 있어요. 가관도 이런 과관이 없는 겁니다. 예. 아, 대충 사태는 이런데요. 제가 그 이 궁극적인 사태에 대한 책임은 최은영 씨에게 있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과는 조금 별개로요. 지금 이 2천억 원에 밀린 돈, 그러니까 하역비를 지금 못 내고 있는 돈, 실무적인 돈들은 한진그룹이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은영 씨의 경영 실패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당장 원래는 그 그룹이 지고 있었던 돈이기 때문에 지금 한진해운에 추가돼야 되는 수조 원대 돈의 규모를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요 2천억 원의 각종 밀린 돈, 유류비, 장비, 임차료 이런 것들은 한진그룹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꼭 오너의 재산이건 아니면 뭐 대한항공이 지원을 해주건요. 그런데 이 사태를 보면서 일단 두 가지 정도를 좀 새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2천억 원을 빼고도 아직까지 밀린 각종 잡비들, 그러니까 구조조정과 상관없이 밀린 이 잡비들이 지금 6,100억 원인데 한진그룹이 버티고 버티다가 어제 내겠다고 한 돈이 1천억 원, 그룹에서 600억 원, 그리고 조양호 회장이 400억 원. 이 돈의 규모가 밀린 돈 잡비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작다는 점입니다. 예. 기사를 보니까 업계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한진그룹이 지원하기로 한 금액이 크지 않다.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가 회생이 극히 불투명해져 버린 상태에서 더 돈을 투입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버린 기업인데 우리 그룹도 아닌데 왜 도와주냐 이런 심사가 한진그룹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천억 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양호 회장이 내놨던 사재 400억 원이라는 돈도 대단한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 오너로서 충분히 책임졌다고 볼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돈이 나오는 과정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아. 어제 오전에요. 새누리당하고요. 정부가 당정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병수 부산시장이요. 청문회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의 스탠스는 뭐냐면 사태가 막 개판이 됐는데
우리들 책임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진그룹하고 조양호 회장을 아주 무책임한 그룹하고 지금 오너로 몰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서 시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느 한 개인의, 한 기업의 잘못으로 인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훼손되고 해운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진 이런 때야말로 한진그룹을 불러서 청문회라도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발언을 한 직후에 바로 한진그룹이 그리고 조양호 회장이 400억 사재 출연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양호 회장이 계속 버텼거든요. 근데 버티다가 400억 원 사재를 내놓겠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예. 이건 저는 여론의 압박이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미 여론은 뭐 엊그제께까지 불바다가 돼 있었는데 정부도 그렇고 한진도 그렇고 조양호 회장도 그렇고 다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400억 원을 내놓겠다고 한 내심은 저는 여론이 아니라 정치권, 예, 새누리당의 압박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예. 청문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한국 재벌 오너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인신구속입니다. 예. 두 번째가 청문회예요. 뭐 인신구속은 당연히 두려워하죠. 근데 왜 재벌들이 청문회를 두려워하냐면요. 예. 이 사람들은 평생 누구 앞에서 공격적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앞에서 굽실대는 사람들만 봐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앞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질타를 받는 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하. 정말 이걸 피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병수 시장이 청문회 카드를 딱 꺼내니까 바로 조양호 회장이 400억 내놓겠다 이러고 나와버린 겁니다. 그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리세팅 코리아 강연 때요. 그 강의 끝나고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셔서 한국의 재벌 개혁이 가능하겠느냐 참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주셨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단호하게 할 수 있다. 매우 쉽다. 한국의 재벌들은 강한 애들이 아니다. 지배구조도 너무 약하고 구린구석도 많다. 제대로 된 의식만 가지면 얼마든지 허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그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 재벌들은 마음만 먹으면 한 6개월 이내에 완전히 사회공헌기업으로 이제 물론 그런 척하게 만드는 거지만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배구조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올린다. 재벌들이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예. 예를 드는 겁니다만 지금 상법에 순환출자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A가 B를 지배하고 B가 C를 지배하고 C가 A를 다시 지배하는 이게 순환출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법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현대차, 롯데 이 세 그룹은 여전히 순환출자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금산분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금융업하고 산업기업은 지배구조로 엮이면 안 됩니다. 금융과 산업은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은 엮여 있어요.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현대차, 롯데 이 세 그룹은 지금 존재 자체가 불법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불법적인 존재가 활동을 하느냐. 정부와 국회가 용인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순환출자금지법과 금산분리법을 당장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삼성, 현대차, 롯데 같은 그룹의 오너의 지배권이 보장이 안 되니까 지금 너희들의 존재가 법에는 위촉이 되지만 일단 봐줄게 잠정적으로 이렇게 놔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법인세 인상을 하겠다고 할 때 재벌들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금산분리 원칙대로 적용하겠다. 순환출자금지 원칙대로 적용하겠다. 이 한마디면 삼성, 현대차, 롯데 세 그룹은 바로 항복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예. 법인세 올리겠습니다. 투자 늘리겠습니다. 고용 늘리고 노동자 탄압 안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 바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예. 삼성이 지금 노조를 용인 안 하고 투자를 안 하죠. 그리고 시운 해고를 주장을 하죠. 예. 요거요. 이재용 청문회 열겠다고 해보십시오. 야. 60억 원 재산을 9조 원으로 불린 과정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는 청문회를 열겠다. 요 한마디면 삼성 바로 뱉기듭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삼성그룹의 핵심 동력이 오로지 이재용 보호에 맞춰진 기업이거든요.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선 재산 부풀리기 과정 청문회를 열겠다. 예.
30분 내로 항복할 겁니다. 진짜 뭐 세모 조사 이런 거 복잡한 거 할 것도 없습니다. 청문회 한마디면 바로 항복 받아낼 수 있어요. 지금 한진해운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최은영 씨요. 재산이 천억 원이 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압류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유일하게 혐의를 두고 있는 게 내부 정보 이용해서 주식 싸게 팔아서 튀었다 이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조사를 하다 보니 상속세 포탈이 발견이 되고 이건 두 가지 정도입니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더 가혹하게요. 왜냐하면 경영을 잘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굉장히 엄격하게 법을 적용을 해서 인신 부족 과정까지 가지 않습니까? 사재 출연할 가능성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야비한 방법이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플리 바기닝이라고 해서요. 법적 조치를 취할 때도요. 피고가 예를 들어서 나 유죄를 인정을 할게.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을 할게. 유죄를 미리 인정을 할게. 이걸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춰주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플리 바기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재벌이 미워서 재벌 오너들을 족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용이 망하는 걸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고 싶은 건 기업이 나라를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보다 헌신적인 사업 태도를 갖게 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예. 정부가 이걸 제대로 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근본적으로 재벌을 봐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정부가요, 정말로 재벌을 정상적이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개혁할 의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재벌로부터 뭔가를 받지 않고요, 꿋꿋이 개혁을 추진할 의지만 있다면, 저는 재벌을 개혁하는 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청문회 소식 하나에 버티던 조양호 회장이 바로 사재에 400억 원 내놓겠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예.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서요, 우리 재벌 오너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질 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뭐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런데 그들이 사회적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시민사회가 강제를 해야죠.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부디 다음 정부는 재벌의 영향력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서요. 정말로 한국의 기업 구조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구조를 만드는 세력이 집권을 했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 첫 번째 뉴스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원배 기자님, 그 2011년에 네. 아마 여름이었을 겁니다. 한진 중공업 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아, 그것도 한진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됐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진 중공업 그룹은 지금 한진 그룹하고 다른 그룹이어서요. 예. 아, 그렇습니까? 계열 분리가 된 그룹입니다. 아. 예. 그래서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예. 한진 중공업 그룹한테는 상당히 트라우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조양호 회장의 동생이 지금 맡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조남호 회장.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신경을 쓰는 건 분명하겠죠. 트라우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야, 지금 야권이 결정만 하면은 다 청문회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재벌 그룹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국회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청문회만 한다고 해도 벌벌 떱니다, 쟤네들이요. 아, 굉장히 중요한 지적 들었습니다. 아, 청문회가 큰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아, 맞습니다. 이런 점. 네. 야권 정치인들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토요일에 최동석 칼럼이 있는데요. 최동석 박사가 그 한국은행에 있을 때 그때 모셨던 총재가 바로 박승 총재였습니다. 그래서 박승 총재를 또 가장 또 존경하더라고요. 최동석 박사가. 아, 그러신가요? 예. 예. 그 박승, 조순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분들 중에서 존경할 만한 분들 참 많이 꼽힙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런지도 궁금한데요. 뭐 딱 두 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 자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가 한국 사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고언을 내놓았다고요. 네,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제가 과거에 한번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국은행은 독립된 기구죠. 독립된 기구이고 국가의 금고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은행 총재분들 중에 존경하는 분들이 많은 건 이례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독립되고 뜻이 뚜렷하고 이런 분들이 한국은행 총재를 맡기 때문에 조순, 박승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게 약간 좀 당연한 현상이기도 해요. 지금 예. 이주열 총재는 그럴 만한 분이 아니긴 하지만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한국 경제관료를 지내신 분 중에 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최동석 박사님 칼럼을 너무너무 귀담아 듣고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저도 참 존경하는데 최동석 박사님께서 박승 한국은행 총재님을 존경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니 제가 굉장히 마음이 지금 기쁩니다. 아니, 실제로 그 한국은행에서 네. 그 모셨던 분이기도 해요. 박승 총재가. 실제로 그래서 박승 총재께서는 그 퇴임 이후에 제가 알기로 한국은행 직원들의 투표를 했을 때 아, 가장 존경받는 그 전 총재로 꼽히기도 하셨던 분이에요. 예예. 예. 이제 이분의 경력이 그 청와대 경제수석하고 건설부 장관을 노태우 정부 시절 때 지내셨어요. 예. 그리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대한주택공사 이사장을 지내셨고요. 한국은행 총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두 정부에 걸쳐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선적으로 어느 정부에서 일해서 우리 편 너희 편 이렇게 구분 짓기는 좀 어려운 분이시긴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행은 금고지기, 국가의 금고지기고 금고지기는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금고를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엄정해야 하고 유능해야 하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박승 총재님은 이 조건에 제가 보기엔 가장 부합하신 분이셨고요. 지금도 국가경제원로로는 참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박승 총재님이 진보적 경제학자냐. 우리 편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보면 참 귀담아 들을 대목이 많은 경제 원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승 총재께서 2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요. 한은 본관에서 한은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성장 환경 변화와 정책 대응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셨고요. 마친 뒤에 기자 간담회를 여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대목이요. 저는 정말로 지금 활동하는 한국의 경제학자들과 관료들이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하는 소중한 고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걸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제일 눈에 띄는 대목은 수출 위주 성장 엔진은 낡았다. 소비가 경제를 이끌게 해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신 대목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아니, 그게 뭐야 뭐 많이 들은 얘기 아니야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예, 예, 예. 한국에서 영향력을 가진 경제학자분들 중에요. 수출 위주 성장 엔진은 낡았다. 이렇게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코멘트예요. 왜냐하면 수출 위주 성장,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게 수십 년 동안 한국을 떠받친 이데올로기 같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걸 반대한다는 건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한국의 경제 구조를 부정하고 뭔가 새로운 사상을 만들자고 주장을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박승 총재께서 말씀하신 뉘앙스가 그러니까 말은 수출 위주 성장 엔진은 낡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말뜻은 수출 위주 성장 엔진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더 이상 국가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그리고 원로 경제학자로서 참 그 좋은 길을 제시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도 이제 개거품을 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미신을 버려야 한다고 맨날 강력하게 주장을 하거든요. 하나는 수출이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라는 미신. 하나는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미신. 이 두 가지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한국 기업들이 하도 개판이어서 설득이 좀 쉬워요. 근데 이 수출 미신은요. 정말 어지간한 분들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수출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 이 반응을 깨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그 박승 총재님 코멘트를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수출과 투자가 성장을 주도해왔다. 수요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공급만 늘리면 됐다. 그래서 외채까지 얻어다 대기업으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고 가게는 소비를 줄여라. 저축을 해서 대기업에게 투자 자금을 대줘라 한 거 아니냐. 대기업은 성장 견인 기관차고 가게는 성장 바람을 빼는 것처럼 취급됐다. 그런데 지금 그 엔진이 작동하지 않게 됐다.
두 자릿수로 증가하던 수출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투자가 1년에 3%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2%대 경제 성장률이 나온 것이다. 이제는 투자와 수출에 맡겨선 2%대 이상 성장은 불가능하다. 3% 이상 성장하려면 투자와 수출의 빈자리를 소비로 메워야 한다. 예.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박승 총재의 대답입니다. 정부가 소비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빈부격차를 줄이거나 법인세를 올려서 가계소득을 도와주거나 배당을 늘리거나 일본처럼 소비 쿠폰을 가게에 나눠주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가계가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을 끌고 가게 하려면 가계소득을 늘려줘야 한다. 지금은 소득에 비해 복지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소득은 선진국 문턱인데 국민복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꼴찌 수준이다. 복지를 늘려 성장과 복지의 병행정책으로 가야 한다. 최근 벌어진 전기요금 사태는 한국 경제가 낡은 엔진으로 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전력은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밑지고 가정용을 많이 받는 방식으로 대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올해 14조 원의 이익을 본다고 한다. 전형적인 구시대 모델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가정용은 내리는 것이 새로운 성장 엔진에 맞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를 정확하게 그리고 매우 쉬운 용어로 석학께서 설명을 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수출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가계소득을 늘리라는 겁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복지를 강화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기업보다 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전기요금을 가정에서 삥 뜯어가지고 기업한테 이익을 몰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그냥 이 철학으로 딱 하나 갖다 대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 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이걸로 지금 다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박성 총재님께서요. 이 분명한 철학이 있으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예. 수출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기업이 아니라 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라. 이게 왜 절박한 문제냐면요. 신자유주의 시대 때에는요. 수출주도 성장이라는 게 수치상으로나마 먹히는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강대국들도 자유무역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이 녹아난 거죠. 현대차, 삼성전자, 이 신자유주의 시절에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물론 그 성장이 절대로 낙수 효과를 일으키진 않았죠. 그래서 기업은 부유한데 국민은 찢어지게 가난한 황당한 결과만을 낳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치만 보면 수출은 늘었고 대기업의 실적은 좋아졌어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보수주의자들이 그 수치만 갖고 지금까지 버틴 겁니다. 그리고 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낙수 효과가 생겨서 삼성하고 현대차가 부자되면 니들 개돼지들한테도 떡고물 정도는 떨어질 기회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온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신자유주의가 종말에 가까워 있다는 겁니다. 예. 신자유주의가 끝나면은요. 지금 한국이 이대로 경제 구조를 유지를 하면 국민들은 이미 거덜이 났는데요. 기업들도 거덜이 납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분명히 국제 교역량이 추세적으로 줄어들 거거든요. 무역 자체가 줄어들 겁니다. 예. 지금 보십시오. 트럼프가 FTA 반대합니다. 버니 샌더스는요. 샌더스도 반대한다니까요. 클린턴도 반대를 합니다. 예. 영국 볼까요?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은 15세기 봉쇄무역 시대로 돌아가자고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자유무역에 반대하죠. 예. 그렇다면 영국에서 가장 진보적 정치인인 제레미 코빈은 어떨 것 같습니까? FTA에 찬성할 것 같습니까? 아, 아닙니다. 반대합니다. 전혀 의미가 다르지만 진보와 보수 모두 자유로운 무역을 반대합니다. 내용은 달라요, 물론. 트럼프 같은 보수주의자들은 해외 노동자들을 축출하자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쫓아내자는 겁니다. FTA 하면 우리 노동자들 일자리를 빼앗기니까 멕시코 놈들 다 쫓아내. 이런 취지에서 FTA를 반대를 합니다. 버니 샌더스 같은 진보 쪽에서는 노동자가 아니고요. 해외 글로벌 자본을 축출하자는 신념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자본이 온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FTA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관점은 달라도 진보든 보수든 자유로운 무역을 반대합니다.
신자유주의 이후는 이런 세상이 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좌파가 집권을 하건 우파가 집권을 하건 국제무역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 뻔한 예상이에요. 그런데 국제무역 규모가 추세적으로 줄어들 텐데 한국 경제는 수출주도의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수출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예,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도 따라서 망하는 겁니다. 수출주도 엔진은 낡았다. 아니, 끝났다. 이 사실을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의 엔진이 아니라 내수 위주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지금 국제 교역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는 거죠. 이게 사실은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국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여전히 재벌이고요. 또 국민들 정서도 수출만이 살 길이다 뭐 이런 환상이 있고요. 예, 바꿔야 되는데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박승 총재 같은 분의 고언을 받아들여서 시민사회가 절박하게 정부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수출이 아니라 국민소득을 높여주세요. 복지를 강화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소득주도, 내수주도 성장 엔진을 장착하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해야 하는 거죠. 예. 뭐 아무튼 그 박승 총재의 고언이 저는 참 와닿았고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런 미신을 버리고요. 내수경제, 뭐 조금 더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립경제. 이 기반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나아갈 방향이라는 이런 의견에 공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두 번째 뉴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참 지당하신 말씀이 참 현실에서 왜 이렇게 실현되기 어려운 건지. 그렇죠. 예, 참 답답합니다. 네. 좋은 말은 좀 새겨들을 줄 아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할 텐데. 아니, 그리고 박승 총재님 같은 분이 말을 하면 조금 진짜 새겨들어야 됩니다. 보수 진영도요. 예, 참 새겨들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요. 이 경제 분야에서 박승 총재가 있다면은 또 외교 통일 분야에서는 정세현 네, 전 정세현, 장관 네. 이런 네. 분도 있는데 뭐 계시죠. 네. 이분도 뭐 친중주의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말이죠. 예. 아니 근데 저는 저희 브리핑에서 그 정세현 전 장관님 방송을 많이 해주시는데 예. 제가 통일 외교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지금 정말 마음에 와닿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 정부가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국가 원로들의 지적을요. 근데 뭐 전혀 들을 태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예. 참, 네. 소귀의 경일기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바로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오늘 아침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덥다 더워. 미칠 듯한 폭염의 열대야. 게다가 폭염보다 더 열받게 만드는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살아계신 거죠? 이럴 때 시원한 바다로 계곡으로 떠나서 얼음장 같은 물에 수박 동동 띄워서 먹어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부글부글 끓는 속을 달래주는 통쾌한 민중의 소리와 함께 하셔야죠. 오늘도 민중의 소리는 여러분의 후원전화를 기다립니다.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싸지는 안 돼요.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만주벌판에서 독립군을 때려잡았다는 전설이 있는 간도 특설대의 일원 박정희. 그의 딸 박근혜 동지께서는 아버지의 숭고한 친일 이격 쉴드치기의 일환인 건국절 제정에 반대하는 180여 개 독립운동 유관단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푼돈 쥐어주기, 친일 역사를 톤 다운할 것이 확실시 되는 국정교과서 추진 등 친일파 뉴라이트의 주옥같은 행보에 딴죽을 거는 한국독립유공자협회, 광복군동지회, 민족대표 33인 유족회,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등 180여 개의 독립운동 유관단체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독립유공단체들이 건국절을 제정할 시 훈장을 반납하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는 것은 필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만 주는 돈, 우리도 달라, 이런 생떼의 다름 아닌 것이다. 박근혜 동지가 하사하신 은혜로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20만 원을 받았으면 됐지 부족하다, 성의 없다 이러면서 딴죽을 거는 것은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정 돈이 부족하면 어버이 연합 행사에 참석해서 알바비 2만 원을 수령하면 될 일이다. 민족정론지 문화일보, 그러니까 일본 민족정론지 문화일보에 어울리지도 않게 건국절 제정을 규탄하는 광고까지 내는 만행을 저지른 독립유공자를 자처하는 반동분자들은 도대체 과거를 다 망각했단 말인가? 독립운동가라고 뻗대며 박정희 동지를 비방모략했던 장준하가 어떻게 최후를 맞았는지 그걸 다 잊었단 말인가? 그래, 그건 40년 전 일이니까 그렇다 치자. 그러나 불과 4년 전에 당선된 대통령이 독립운동가 때려잡기 위해 창설된 간도 특설대 대원의 딸임을 망각했단 말인가? 즉, 장준하가 어떻게 비명횡사했는지,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다 까먹었다면 즉각 치매 진단을 받기 바란다. 물론 자비로. 건강보험 보장 대상인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국가가 돈이 없다. 만약 이 같은 진정성 있는 조언마저 무시한다면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독립유공자들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김좌진 장군의 손녀라며 믿거나 말거나 식의 주장을 펼치는 김을동 마냥 박근혜 동지에게 알랑방구를 끼며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해야 한다고 이 말을 땅에 짚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견마지로라는 혈서를 쓰며 전범기를 몸에 두르고 지난 6월 이정호가 공개석상에서 했던 것처럼 천황폐하 만세를 삼창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맛깔나는 글로 주목받고 있는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의 한국일보 칼럼,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입니다. 제목은 낙동강과 겐지스강입니다. 정희진 선생님께서 토요일자 한겨레 칼럼에서 짧게 소개한 겐지스강 이야기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겐지스는 다른 강처럼 정화 능력만 가진 것이 아니라 세균을 죽여서 부패를 방지하는 광물질로 가득 차 있다. 겐지스에서는 콜레라균이 3시간에서 5시간 안에 죽는다 때문에 콜레라 희생자를 포함해 수많은 주민의 시체가 버려지고 수천 명이 목욕하는 강물을
힌두교도인들은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저는 힌두교인들의 확신에 놀랐는데 정희진 선생님은 제가 놀랄 줄 아셨는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사실이냐고? 사실이다. 이런 확신의 근거는 과학자들이 제공했더군요. 정희진 선생님, 과학자들 말 너무 믿지 마십시오.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좋아진다고 주장한 과학자와 공학자들 많았습니다. 의심하고 의심하고 의심하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태도입니다. 정희진 선생님, 좋은 말하는 사람도 너무 믿지 마세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지요. 우리가 어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기에 달린 것이라는 증언을 물이 전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다 거짓입니다. 자연은 우리 상식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연이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4대강 사업하면은 수질이 좋아진다던 얼간이들, 예, 지금 어디 있나 모르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1부 마치겠습니다. 구성 방현호님, 기술 성민지님이 함께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